그만한 오행이 되어야 시키는 것이다. 그자가 이것을 알고 착실히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했더라면 임금 역할을 하면서 풍겨나오는 기품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게 된다. 그렇게 그 공부를 해서 그 대본대로의 연기가 아닌 실제적인 인물의 역할을 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자를 지켜보게 된다. 그후 그자에게 인터뷰를 한다며 마이크를 갖다 대게 된다. 그 연기를 잘했으니 당연히 인터뷰하려고 될 것이 아니냐. 그때 진짜 임금의 품성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여 어렵지 않는가. 그러니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잘될 것이다. 고 말하며 자신의 설계도를 쫙 내놓는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그에게 대통령을 해달라고 추대도 하게 된다. 그런 자들이 연예인들이다. 연기를 하며 이러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필요한 돈은 벌려고 하지 않아도 준다. 그러니 주어지는 돈으로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인데 돈을 벌지 못해 환장을 하고 얼마짜리로 가비매겨져 뽑혀 가려고만 하고 있으니 내 앞에 오는 대본이 너의 공부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너의 공부로 삼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너는 너대로 성장하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쓸수 있게 다 오게 되어 있는데 그저 돈 버는 데 눈이 멀어 내 앞에 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본대로 연기만 하고 만다. 오행으로 보면 신성일이 대통령감이 아니냐, 장동희가 대통령감이 아니냐, 남궁은 신영균, 채무룡, 그 양반들이 대통령감이 아니냐. 전부 다 대통령의 오행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착실하게 대통령 공부를 시켰던 것이다. 대본을 가지고 전부 그 공부를 하라고. 그런데 대본은 그들의 손에 들어갔지만 모두 연기만 하고 돈만 벌어먹고 만 것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진짜 대통령감으로 손색 없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대통령감이라면 오행이 반듯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문인이 되면 안 된다. 특별히 할줄 아는 것이 없어야 대통령이 된다. 전문성을 가지면 치우치게 되고 한 분야의 전문이 되어서 종합적인 것을 만질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몰라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즉, 전문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전문인은 한 가지 일을 처리하면 되지만 대통령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종교마저도 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논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내 주장이 앞서서는 절대 지도자가 될수 없다. 그래서 아래 사람은 전문성을 가져야 하지만 제일 위의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면 안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 상대의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자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이자의 말도 들을 줄 알고, 또 다른 자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듣고 나면 답이 나오게 된다. 답은 듣고 나서 나오는 것이지, 답이 먼저 써 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은 이런 수행을 해야 한다. 사상도 마찬가지이고 회장도 마찬가지이다. 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면 된다. 이때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듣기만 하라. 답을 억지로 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더 보충시켜준다. 그러니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지 마라. 또 채워줄 사람이 분명히 오니까. 하늘의 구름도 아비차야 비가 되어 내리지 않는가. 비를 내리고 싶어 환장한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차면 저절로 내리는 것이다. 답은 그렇게 나올 때 정상으로 나오게 된다. 내가 억지로 답을 내지 마라. 이것이 지도자가 수행해야 될 특목이다. 사장도 회장도 답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다. 대자연이 그렇게 운용한다. 그러나 내가 답을 내면 대자연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 내가 낸 답이기에 대자연이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자신이 내려고 하여 낸 답은 대자연이 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자연의 일꾼은 답을 내지 않는다. 대자연이 스스로 운용해 주기에 길을 열고 마음을 받아주면 그것이 꽉차 질량으로 변해 답이 톡 떨어지게 된다. 그때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 공부이다. 우리 연예인들은 바로 이런 지도자 공부의 기초부터 알아야 한다. 사람이 잘생겼다면 잘생긴 값을 해야 한다. 대자연에는 에너지 질량이 정해져 있고 모두 똑같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잘생기게 하려면 질량을 아주 많이 끌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잘생긴 자는 그 자의 질량과 저 자의 질량을 조금씩 떼어서 붙여놓은 것이다. 눈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떼어다 붙여놓았기에 눈이 작은 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피부를 곱게 해놓았으면 거칠게 해놓은 자가 분명히 있고 머리 좋은 자가 있으면 덜 좋은 자가 반드시 있다. 돈도 많은 자가 있으면 당연히 한쪽에는 없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대자연의 법칙을 누가 변화시킨단 말인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잘생기게 해놓았을 것 같으냐? 아주 우수한 질량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못생기게 해놓은 자들은 질량이 낮은 일을 해도 되기에 못생기게 해놓은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공중과들 있지. 미인 박봉이라는 말을 들어보았겠지? 미인은 하늘이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들에게는 질량이 큰 사람이 온다. 이때 미인은 질량이 큰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것을 못하면 잘못 만난 것이 된다. 미인일수록 나를 갖추어야 한다. 아주 지적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인은 특수 공부를 해야 하고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일반 공부로는 안 된다. 특수한 사람과 살려면 특수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잘난 미모만 내세워 아주 잘 사는 질량 높은 곳에 시집을 가면 시간이 지나 차이게 되어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인 박복이다.